네, 안녕하세요. 최봉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질문들 해주시는 체중 올리는 법, 뭐 살찌우는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살을 찌우실 때 제일 흔히들 시도하시는 방식이 끼니 수를 일정하게 먹되 양을 많이 늘리거나 끼니의 수를 늘리거나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꾸역꾸역 먹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지만 저도 그래왔고 지도를 할 때 식사 사이사이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면 이미 그날은 약간의 실패한 날, 제 나름의 기준은 그렇게 잡고 저도 항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꾸역꾸역 많이 먹는 거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다음 식사를 함에 있어서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적당량의 간식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너무 더부룩하게 소위 말해서 목 끝까지 채워서 먹는다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번의 간식 섭취를 한다고 하면 한 끼에 200칼로리 정도의 간식만 섭취를 해도 하루에 세 번을 꾸준하게 드시면 6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식후에 살짝 공복감이 느껴질 때 200칼로리 내지 뭐 많게는 300칼로리 정도 간단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도하게 살을 찌우기 위해서 너무 정크푸드를 고칼로리 식품을 활용하지 말고 최대한 깔끔한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보통은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소화 흡수도 그렇고 좀 약하신 편이에요. 많이 기름지고 고칼로리 음식을 폭식처럼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드실 경우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함도 느끼고 가스도 많이 차고 실질적인 소화 흡수보다는 배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한 식품군을 드시는 게 좋고 자연식 위주의 식품을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식단을 병행을 하시면서 뭐 치팅의 개념으로 뭐 이틀에 한 번 또는 뭐 3일에 한 번 본인이 먹고 싶은 고칼로리 음식을 치팅식으로 한 번씩 넣어주는 것도 꾸준한 식단을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소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뭐 식이섬유, 소화 효소 같은 이런 영양 제품들을 섭취를 해서 소화 흡수율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산균이나 소화효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그 효과를 꾸준한 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지방이 늘고 해야 체중이 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좋은 지방보다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나 아몬드, 견과류에 있는 것들 뭐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비타민과 함께 꾸준한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탄수화물 뭐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여러 종류를 섭취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을 예를 들면 뭐 쌀밥, 현미밥, 고구마, 떡, 뭐 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탄수화물 급원이 있는데 분명히 본인한테 부담이 덜 되는 조금 더 속이 편안한 그런 탄수화물군이 있을 겁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를 요즘에 좀 먹으면 소화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닭가슴살이나 생선류를 조금 섭취하는 편인데요.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과 그 단백질의 적절한 급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무엇이든지 섭취를 했을 때 속이 편안한 게 제일 좋거든요. 너무 더부룩하거나 뭐 가스가 찬다거나 이런 음식들은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요즘에 유산소를 잘 타지 않는데 웨이트 운동 후에 긴 건 아니지만 한 15분에서 뭐 한 25분, 30분 정도의 적정량의 유산소 운동은 다음 끼니를 섭취함에 있어서 허기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식사를 하는데 좀 더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웨이트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른 분들 경우에 특히나 살 빠질까봐 유산소를 안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정량의 웨이트 후에 뭐 길게는 아니지만 20분 정도 유산소를 타주시면 분명 유산소를 타시면서 허기짐을 느끼실 거고 좀 더 음식이 땡기는 그런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는 아니고 뭐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건강을 삼아서도 유산소를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꾸준하게 유산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의 강도를 강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다룰 수 있는 중량도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좀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해주시는 게 마르신 분들은 체중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 체중을 올릴 때 순수 탄수화물을 체중당 몇 그램을 섭취해야 되냐, 보통은 이런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이나 뭐 체중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체중당 탄수화물 4g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kg라면 순수한 탄수화물 400g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햇반 200g에 순수 탄수화물이 뭐 70g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6개 정도 되겠죠? 420g이니까. 하루에 햇반 6개를 소분해서 한 4끼 정도 나눠서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먹다 보면 체중이 약간 오르다가 정체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탄수화물을 조금 더 올려주고 또 유지를 해보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근본적으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많이 먹는 게 맞는 건지, 탄단지,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영양소의 섭취를 잘 하고 있는지, 내 장에 문제가 있는지, 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 몸에 실험을 하면서 귀를 열어두고 예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가 파악만 되면 그거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15년의 시간 동안 저 역시 한 57kg에서 시작을 해서 56-57kg에서 현재는 한 103-104kg 정도까지 체중을 올린 상태인데, 제가 그간 긴 시간 동안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중에 목마르신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고 원하시는 만큼 체중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